대한민국 여자 축구의 모든 선수들을 이 대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계속된 장마 이후 무더운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4일간의 대장정 여자 축구로 무더위를 달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 일반부 2주 1경기 수원FC 위민과 전남 WFC의 경기를 창녕 스포츠파크 천연 3구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오게 될까요? 경기 앞서서 양팀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박기령 감독이 이끌고 있는 수원FC 위민입니다. 조희정 골키퍼 권희선, 서진주, 어희진, 서예진, 지선미, 송재은, 권은솜, 이영서, 호채윤, 타나카, 메바의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이평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권혜인 골키퍼, 이예수, 송민희, 정가은, 백장미, 김예리, 홍정미, 신정원, 모재희, 박유정, 정수현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송재현 선수도 지난해 득점을 기록을 했었고 무엇보다 호채윤 선수가 수원FC 위민 소속으로 이번 선수권 대회 첫 번째 선발 출전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권희선 선수도 이제는 일반부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전남 WFC, 오른쪽에 수원FC 위민이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도 정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른쪽 측면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권희선 돌파 시도 꺾어줍니다. 자, 연결이 되나요? 박스 안쪽 잡아놨습니다.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자, 수원FC 위민 제21회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수원FC 위민의 첫 번째 득점. 결국에는 메바의 선수가 기록을 합니다. 전반전 3분 4분을 향해 가는 시점. 자, 우당탕탕하면서 혼전 상황 속에서 메바의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체적인 전반전 흐름 초반부터 이어가고 있는 수원FC 위민. 다나카 메바이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스코어는 1대0이 됐습니다. 권은솜, 송재은 오른쪽에 권희선이 있어요. 권희선 파고듭니다. 꺾어줍니다. 안쪽으로! 이번에도 메바이 선수를 겨냥했는데요. 하지만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경기 초반 이 메바이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네요. 좌측과 우측에 있는 이 서진주 선수와 권희선 선수의 오버래핑도 경기 초반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홍정미 선수가 대신 골킥을 처리를 하겠고요. 여기에서 좋은 터치 이후에 낮게 깔아주는 패스. 송민희 선수가 적절하게 붙어주면서 메바이 선수가 송재은 패스가 짧았습니다. 쫓아가는데요. 박유정 왼쪽 밀어냅니다. 강한 몸싸움. 자, 박스 안쪽 연결이에요. 막아냈습니다. 백장미의 슈팅. 자, 이런 장점이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는 권혜인 선수입니다. 자, 이 장면이었거든요. 자, 박유정 선수가 몸싸움을 가져가면서 상대 실수를 유도했고 여기에서 이제 백장미 선수의 슈팅. 조희정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돌아섰어요. 이영서 아크 정면 내줍니다. 지선미 왼쪽 측면으로 서진주 낮게 뒤쪽 걷어냈습니다. 계속되는 수원FC 위민의 공격. 지선미가 뒤쪽으로 권은솜 오른쪽 넓은 공간을 활용합니다. 권희선 내줍니다. 송재은 띄웠습니다. 반대편 골라인을 벗어납니다. 자, 7월 27일 수요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간 펼쳐지는 이번 선수권 대회. 지금의 서진주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전남 WFC의 수비가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공간이 났습니다. 태클. 권은솜 살짝 내줍니다. 호채윤 밀어줍니다. 메바이가 오른쪽으로 권희선 크로스 반대편 또 한 번 잡아내고 있는 권혜인 골키퍼. 권혜인 골키퍼가 지선미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서진주 왼발 크로스 날카롭게 가요. 허허! 벗어납니다. 아, 이영서 선수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데요. 너무 틀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왼발 크로스가 상당히 정확했고, 아, 송재은 선수의 시야에 가렸던 것일까요? 이영서 선수의 헤더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몸으로 지켜냈고요. 다시 한번 메바에가 살려줍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여지없습니다. 이영서의 헤더 득점. 아,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던 이영서 선수입니다. 권은솜의 날카로운 크로스, 그리고 이영서가 머리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지금 이 권은솜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 아, 정말 이영서 선수도 아름답게 떠올라서 이 공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스코어는 2-0. 그리고 선 띄워 보냅니다. 박스 안쪽 뒤쪽에서 슈팅 벗어납니다. 어, 지금 상당히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는데요. 어, 총알 같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 크로스를 걷어낸다는 것이 조금 멀리 튀었고요. 권은솜의 강력한 왼발 슈팅. 몸싸움 이겨냈던 모제이. 모제이가 돌파를 시도합니다. 왼쪽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잡아놓고 그대로 한번 접어두고 뛰어갑니다. 돌파 시도합니다. 그대로 슈팅! 아하! 아, 상당히 좋았던 공격 전개. 정수현 선수가 마지막에 마무리까지 가져갔습니다만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이 슈팅을 하는 척하면서 끌고 들어갔던 정수현 선수인데, 아, 마지막에 너무 꺾었습니다. 주고 뛰어갑니다. 권희선 자신감 있는 크로스 뒤쪽으로 올라갑니다. 정가은 다시 한번 이영서 가운데로 돌아서는 송재은. 권은솜 슈팅 막아냅니다. 권혜인의 선바. 자, 이번에도 권은솜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이 권은솜 선수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인데, 아, 권혜인 골키퍼가 이 공을 잡아내려고 했습니다만 놓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한 번에 붙여줍니다. 호채훈의 헤더 이영서 받았습니다.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오른쪽에서 메바의 슛! 높게 떴습니다. 아, 메바의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만 이 슈팅이 높게 떴습니다. 오늘 경기 득점이 있었던 메바의. 자, 이영서 선수가 한 템포를 늦추면서 메바의 선수에게 내줬는데요. 메바의 선수의 슈팅이 힘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내줍니다. 한 번에 처리. 메바에. 권희선이 뒤쪽으로.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령, 부곡온 천구와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 일반부 2조 첫 번째 경기 수원FC 위민과 전남WFC의 전반전은 수원FC 위민 메바의 선수와 이영서 선수의 득점으로 2-0 앞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수원FC 위민이 가져가면서 또 공격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이후에 그리고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수원FC 위민, 오른쪽에 전남WFC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옵사이드 아닙니다. 반대편이에요. 길었습니다. 쫓아가는 호채윤 살려냈습니다. 쫓아보는 정가은 뒤쪽으로 크로스 붙여줍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메바의 오늘 경기 멀티골 스코어 3-0. 아, 메바의 선수가 전반전에도 4분을 향해 가는 그 시점에서 득점을 기록했는데 후반전도 시작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헤더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양 팀의 스코어 3-0. 권희선, 송재훈 돌려줍니다. 다시 한번 공간이에요. 권은솜 뛰어갑니다. 권은솜 들어갑니다. 자, 완벽한 공격 전개. 결국 오늘 경기 권은솜도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자, 지금 이 송재훈 선수의 패스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권은솜이 골키퍼를 한번 쳐다본 이후에 빈 공간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팀의 네 번째 득점을 완성시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역습 기회.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자, 송재훈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됐어요. 접어놨습니다. 송재훈 박스 안쪽 꺾어줍니다. 뒤쪽에서 슛! 오! 들어갑니다. 아, 이번에도 이영서 선수의 득점이 나오는군요. 이영서의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 권혜인 선수가 팔을 뻗어내면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이 공이 손에 맞고 들어가면서 스코어는 5-0. 여기에서 제쳐내는 동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수현 선수를 완벽하게 따돌리고 이영서에게, 그리고 이영서 선수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셀레브레이션, 아, 정말 이 정은욱 선수를 향했던 독침인가요? 한 골 넣어보자, 넣을 시간이 온 것 같다, 골골골, 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른쪽 공간이에요. 비어있습니다.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오호. 자, 지금도 상당히 날카로운 크로스가 이어졌는데요. 잡아놓고 오른발 크로스 정확하게 떨어졌는데 최소민 선수가 방해를 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경기 전남 WFC의 첫 번째 코너킥. 바디 페인팅을 한 차례 가져갔지만 오히려 전남 WFC가 끊어냈습니다. 왼발 슈팅! 오호! 골대를 때립니다. 와, 정말 묵직한 한 방을 보여준 전남 WFC.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공간이 나오자마자 왼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 공이 골대를 맞는군요. 다시 한번 코너킥. 박스 안쪽 쳐냈습니다. 뒤쪽이에요. 슈팅! 어허! 또 한 번 골대를 때립니다. 아, 전남 WFC 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뒤쪽으로 떨어진 공을 강력한 오른발 슈팅. 자, 굉장히 아쉬워했던 모재희 선수입니다. 올라갑니다. 오호! 박스 안쪽 들어갑니다. 이영서가 결국 이번 대회 수원FC 비민 첫 경기 해트트릭을 완성합니다. 전반 22분, 후반 61분, 그리고 후반 78분 이영서의 해트트릭이 완성됩니다. 자, 여기에서 집중력을 보였던 이영서 선수인데, 자, 이런 해트트릭 기억은 상당히 오래 가줍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잡아놨어요. 지켜줍니다. 이영서 버텨냅니다. 이영서 띄웠습니다. 호채용 머리 맞고 뒤쪽으로 최소미 들어갑니다. 교체로 들어온 최소미로 골맛을 맛봅니다. 아, 지금 이 호채용 선수의 돌려놓는 헤더가 정말 좋았습니다. 최소미 선수도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 여기에서 이영서 선수가 정말 잘 버텨줬거든요. 그리고 호채윤을 거쳐서 최소미의 아크로바틱한 발리킥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예수가 앞쪽으로 끊어내고 있는 서예진, 이영서 깔아줍니다. 뒷발로 내줍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호채윤도 득점을 기록합니다. 아, 이번에는 송재윤 선수가 호채윤 선수에게 너도 득점을 해봐라 완벽하게 패스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 패스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송재윤 선수의 패스 감각은 정말 대단합니다. 전반전에도 이 권은솜 선수를 향했던 이 원터치 돌려주는 패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송재윤 선수가 원터치로 호채윤 선수에게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송재윤 공간으로 넣어줬어요. 다시 한번 연결이 됐습니다. 윤지수입니다. 윤지수 들어갑니다. 완벽한 패스, 완벽한 마무리. 윤지수가 방점을 찍습니다. 자, 윤지수도 득점을 기록하는군요. 아, 지금 송재윤 선수의 이 패스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가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던 윤지수. 자, 올시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잡아놨습니다. 슈팅 굴절. 다시 한번 뒤쪽 태클. 아, 전남.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여자축구 선수권대회 일반부 2주 1경기 수원FC 위민과 전남WFC의 경기는 9대0 수원FC 위민이 기분 좋게 예선 경기를 출발했습니다.